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대학 김승민이에요. 오늘 집에서 작업하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오늘 이 태블릿 세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와서 이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태블릿 집에 처음 와가지고 세팅 작업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고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커피숍이 있는데 아직 제가 동네에서는 얼굴에 철판 좀 깔고 다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여기 커피숍 다른 동네까지 좀 먼저 왔어요. 네, 뭐 제가 사는 동네보다 훨씬 넓은 곳이고요. 인테리어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화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되게 뭔가 시원한 분위기 조성이 돼 있고요. 되게 시원한 음료들을 앞에 정면으로 배치를 해놔서 들어가자마자 어머 이거 마셔야 돼 하고 싶어져요. 커피베이에서는 이 아라비카 원두 다섯 가지를 블렌딩하는데 블렌딩할 때 원두를 태우지 않는다고 해요. 태우지 않는 커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데요. 저는 워낙에 단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바닐라 라떼를 주문을 해놓고 그 와중에 몇 모금 마시고 시럽을 쭉쭉 쏟아부어. 항상 당이 모자라지. 근데 아직 제가 이거 식은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시원해. 되게 아직도 시원하고 되게 얼음도 빨리 녹지 않아가지고 네, 되게 시원함이 오래 가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원래는 삼각대 깔고 셀카봉 깔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만 나오게 지금 찍고 있어요. 어쨌든 태우지 않는 커피, 커피베이 가격도 되게 저렴하잖아요. 원래 보통 이 바닐라 라떼가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4,000원에서 5,000원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닐라 라떼 적은 사이즈, 톨 사이즈를 3,800원에 주문해서 마실 수 있어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덜하고, 근데 경제적이면서 맛 효과도 괜찮게 거두고 있는 그런 음료 같아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오늘 새로 받은 태블릿 마저 세팅을 하고 여기서 좀 시원하게 작업하다가 집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